평생을 민주화 운동가로 살아온 고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뜻을 잇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사단법인 정동연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등은 어제 오후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서 기념사업회 창립 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학술, 교육,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전 이사장은 80년 5월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5.18 관련자 중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했고, 이후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다 지난 2022년 5월 영면에 들었습니다.